미국 주식 오늘도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돌아오신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다 같이 외쳐보죠. 비주얼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뉴스스타의 장호석 본부장 이영윤 교수 함께합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요 한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또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잠시 후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한주 동안의 베스트워스트 기업 3기업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지금 다우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다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는데, 장기전에 대비합니다 하면서 힘내시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궁금증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궁금증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은 과연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은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주식 해야 할지 사실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미국 주식은 좋다는데 왜 내가 사니까 하락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좋다라고는 하는데 단기적으로 과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안 받을지, 뭐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게 뭐 가벼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조정이 언제 끝나나, 뭐 이거 알면 신 아닙니까?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예측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의외로 빨리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잠잘 때 들어옵니다, 바닥이. 그 다음에 조정 시기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지한다,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 분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금융주라든지 기술주 다양한 포트폴리오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 배당주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갔다 온 김에 조금 기업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트코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캐나다 가서. 근데 월마트가 의외로 잘 나가고 있다는 건 제가 놀랬거든요. 그 의외라는 게 아니 어떤 사실 기준인 거죠? 2017년에 갔을 때는 네. 사람이 없었어요? 월마트에 파리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보다 굉장히 장사가 안 됐는데, 아니 갑자기 얘기 바꾼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캐나다 갔다 온 김에 많은 분들한테 또 기업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2년 전에 갔다 월마트하고 지금은 한 100배 정도 그래요? 사람이 거의 꽉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상당히 신경 쓴것 같고요. 월마트에 보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트코보다 오히려 월마트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존에 대단한 걸 느낀 게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캐나다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심을 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아마존에 아마존. 회원을 가입해서 그 다음날부터 물건 주문해야죠.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제 프라임 회원에 가입해갖고 네네. 다음날부터 앞에 문 바로바로 앞에 오나요? 짐이 쌓이고,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짐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는 반품하는 짐이 또 쌓이면서 생활을 좀 바꾸고 거기서 있는데, 반품이 또 바로바로 빨리빨리 그러니까 되나봐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사실 아마존에 대한 그런 그 거대한 어떤 공룡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월마트의 약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왜 주가가 강해졌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인데, 네. 다만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월마트에 있는 직원들이 네.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적극적 그런 게 되게 매매를 강하게 촉구하나요?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출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그분들의 일단은 시간당 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번째 내용 중에 검증된 배당주도 얘기하는데, 네. 주로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잘 주고 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트코 역시 지금 이제 그 특별 배당을 많이 예상하시는데, 네. 아직까지 예상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곧 나오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왜 배당을 많이 주냐, 그밖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몸소 실천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또 우연히 본 보고서 중에 하나가 배당왕 홈디포에 대한 이야기를 봤거든요. 홈디포도 배당을 좀 많이 주잖아요. 홈디포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홈디포하고 로우스 갔다 아, 갔다 왔는데, 홈디포 오셨겠죠. 로우스 갔다 왔는데, 필요하니까. 네. 홈디포 로우스는 그냥 뭐나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소 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늘 가는 거죠. 늘 가서 뭐라도 구매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자그마한 못부터
늘 말씀하시지만 뭐 잔디, 그 다음에 변기, 문짝 다양한 게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국내에서 보게 되면 네. 이 차에 안 실린 게 많기 때문에 아. 큰 트럭이나 그 보유하신 분들은 테슬라 트럭에 네, 자주 파니나요?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케아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집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저도 가서 상당히 많이 가서 열심히 했는데 고치셨군요. 예, 많이 고쳤죠. 많이 고치고 사다 놨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립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내가 내 집은 내가 고친다는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홈디포 로스도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약간 소비 쪽 관련해서 직접 또 체험을 하고 오신 그 생생한 체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조정은 사실 이제 언제 딱 끝난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이 끝난 뒤에 먼저 튀어오를 회복할 기업들을 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그 제가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갖고 회사가 좀 오락가락합니다만 그 제가 언제였죠? 한 네.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조정이 오는 거에 대한 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보통 5% 이상의 그 급락장이 나오는 거는 네. 굉장히 잦은 일이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오는 표에 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52주 고점 되면 10% 하락의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언제 오고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쵸. 다만 이럴 때 보통 보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떨리고 걱정되고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계좌를 열어보면 한 종목에 집중돼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최근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이 다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 배당주 같은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이니까 배당이 아니면 주가 빠지면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만약에 걱정이 크시다 그러면 오히려 내 계좌 열어놓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판단하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주가 올라가기만을 바라겠지만 조정은 반드시 오는 거고요. 조정할 때 공부하는 그런 시점을 가지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S&P 500에 10% 조정이 무려 37번 나왔으니까요. 1.89년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조정들은 낯선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최근에 고점 논란에 시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 조정의 빌미를 어디서든 좀 찾으려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미국 다 좋죠.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도 좋고 다 좋은데 딱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금융이 돈이 네. 어디로 흘러가고 그렇죠. 있는지 금융이 누구에 도망가고 IT면 IT에 힘센 형들이 누가 있고 그쵸. 예를 들어서 콘슈머 서비스에서 각종 게임이면 게임 뭐 그리고 좀 검색 시장이면 누가 꽉 잡고 있는지 이런 게 해서 뭔가 좀 1등 하는 친구들을 갖고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굳이 제가 4등, 5등 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 그림 하나로 게임은 끝납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보면 그림이죠? 전세 이게 지금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숫자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큰 그림만 설명드리겠는데 이 큰 그림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위를 쓰고 있는 하얀색 표가 네. 11개의 섹터입니다.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섹터가 있어요? 금융 섹터도 있고 기술주 섹터 있고 그냥 분류하는 11개 공식 섹터가 있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 네.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11개 섹터가 있고요. 파란색으로는 자잘한 거 있죠. 네. 그거는 세 분류입니다. 세 분류. 예를 들어서 IT 중에서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다 등등등 들어있거든요. 근데 단조로 말씀드리면 IT가 제일 처음에 진한 거가 IT인데요. 네. IT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순서대로입니다. IT가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가 있고 헬스케어. 헬스케어랑 IT랑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그런 파이낸셜이 시장의 3개, 4개는 미국 시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너무 조금만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보입니다, 교수님.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차트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죠. 예, 이 표를 보시면 이해되죠. 제일 처음에 보세요. IT, Information Technology가 IT인데요. 네. IT는 미국이 7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USS, 그 네. 미국 시장에서? 네. 헬스케어는 6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좀 죄송하지만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 바이러스 관련해가 무슨 올라가는 주식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크겠는지 아니면 미국 기업이 성공할 기업이 키를 크겠는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는 65%를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은 뭐 넘어가겠고요. 임의 소비재 49%, 필수 소비재 46% 등등 하면서 최소한 산업 소재가 제일 작은데 30%인데요. 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고표가 되겠고요. 오른쪽 표는 그 안에서 세 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있죠? 네. 대표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86%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86%는 미국 기업이 꽉 잡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늘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IHI라서 메디컬 디바이스 쪽 얘기했던 거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거든요. 네. 82%가 미제를 쓴다는 겁니다. 미제. 쉽게 얘기해서. 오랜만에 듣는데 그 단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미제죠. 네네. 유통 이미 소비재에서 스페셜 리테일이 바로 코스트코나 아마존 이런 거거든요. 네.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우주산업.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 정말 좋아하면 예를 들어 버진 갈랙터니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지. 한국 항공우주가 웬 말입니까 솔직히. 그런 거가 꽉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될 누가 뭐라라도 가장 극명하면서도 가장 쉬운 얘기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 가지씩 좀 언급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2019년에 그 수많은 섹터 중에서 1등한 기업 있죠.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것들인데요. 지금 보면 네. 저희도 다 한 번씩 거의 언급했던 기업들이에요. 네. 반도체에서 누가 1등 먹었어요? AMD가 1등 먹은 거가 되겠고요. 크레딧 쪽, 크레딧 신용 그런 카드 쪽에서는 마스터카드가 1등 먹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요 3번이 흥미로운데요. 3번은 우주 항공 그런 서비스 쪽인데요. 이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회사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네. 트랜스 다임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누가 비행기를 에어로스페이스 만들고 보잉이 만들건 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맡고 있는 기업이군요. 부품도 다 AS 부품 해야 돼. 문짝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문짝이 고장 났어요. 문짝 갈아야 됩니다. 그들이 못 고치나요 스스로? 직접 안 하죠. 그런 형들은. 큰 형들은 안 하고 이 중간형들이 다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자동차만 팔지 서비스는 현대모비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 이런 항공 우주 서비스에 AS 하는 기업이다. 부품을 갖고 그게 바로 트랜스다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자제품 쪽에서는 애플이 1등이 되겠고요. 네네. 복합산업 쪽에서는 GE가 1등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미국을 설명해야 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아주 극명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오늘 답을 제가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이머징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동안 1년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네. S&P 500이 압도적이에요. 네. 최근 1년인데요. 11.97%가 올라갔고요. 네. 전 세계는 5.85%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가요. 이머징이 -4.68%, 한국이 -14.28%가 아쉽지만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거 작년 1년이니까 금년만 보자 이거죠. 네. 금년만 보더라도 이 차이가 별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국도 잘 나가다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떨어졌잖아요. 네네. S&P 500이 지금 떨어져봤자 -1%거든요. 그런 차이가 바로 이 수치 모든 것에서 같이 나오는 거다. 위는 뭐다? 1등 먹는 쉽게 해서 좀 말은 그렇지만 미제가 1등 먹는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뭐 버블 논란에 대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끌고 있는 그런 섹터가 어쨌든 IT가 가장 크고 IT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전체가 올랐는데 또 결과적으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업이 시장을 전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기업은 계속해서 좋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걸 두고 봤을 때는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드님이고 따님은 자식이 학교를 보내는데 1등하는 거 원하잖아요, 솔직히요. 1등이요? 1등, 1, 2등 하고 싶으면 원하잖아요. 뭐, 그렇죠. 굳이 무슨 뭐 저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는 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좀 쫓아가자 이렇게 뭐 쉽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소년분들 굉장히 또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 싫어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는 우리가 또 기업을 고를 때도 1등 기업을 고르는데 시장을 고를 때도 어쨌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장에서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 알고 주알 이 시간 돌아온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님 그리고 이양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